검찰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법원이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첫째, 하나회와 같은 정치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그리고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을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도 모른이라고 발뺌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